그 김우룡 이사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우룡 이사장 사퇴로 사태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이 정권이 방송문화진흥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공영방송 MBC를 지속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김우룡 이사장이 스스로 까발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의 본질은 정권의 누가 박문진 이어권 이사들을 통해서 MBC를 장악하려 했고, 엄경 사장을 축출하고 김재철 사장을 선임했으며, 또 이번 그 관계회사 선임 과정에서도 인사 개입을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무엇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농성을 예. 시작하시는지. 김우룡 이사장은 사퇴했지만 김재철 사장 또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이상 MBC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김재철 사장은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이 김우룡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룡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당연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술수이고 사장 자리에 눌러 있겠다는 야비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김우룡 사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김우룡이 폭탄 발언을 한 이후에 서둘러서 청와대는 박문진과 MBC 사이의 문제라고 제안을 하면서 자기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기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구조가 총파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김재철 사장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거나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눌러 있거나 그런다면 일단 총파업은 불가피하고요. 박문진 대형관이